Lying here all alone and nearly sleepless at night. I'm on this. It's boring. 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키입니다. 키키. 제가 지금 빨리 나가봐야 되는데 또 저 맨날 막 빨리 나가봐야 되죠. 근데 일단 마스크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스크팩을 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무슨 날이냐면 제가 맨날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는데 팩이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머? 두 개 들어있는 거니? 아, 벗겨낸 쪽을 이렇게 벗겨내서 왜 이러고 있냐면 제가 정말 평소에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청아 씨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분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옛날 핸드폰인데 여기에 저의 뮤즈가 있으세요.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제니 씨죠, 제니 씨! 이 분의 이 눈빛을 제가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사람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항상 당연히 있잖아요. 이 제니가 누가 됩니까? 누가 제니가 될 수 있겠어요? 누가 제니? 인간 한계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헤어와 메이크업이 바뀌면 제니님이 될 수 있을까요? 망원동 깝제니 청담을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슝! 짜잔! 도착했습니다. 바바바바바 바바바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꽃님 원장님이랑 네. 네, 감사해요. 엄청 멋있어요. 여긴 제가 신부 화장할 때 왔던 뭐 이런 매장 같은데.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꽃님 원장님 맞으세요? 네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게 본명이시라고. 네, 본명이에요. 오늘 맞아요. 무슨 아이돌 메이크업 해주신다고? 친해 보이지만 처음 보는 사이거든요? 얼굴에 맞는 아이돌 메이크업이 사실은 아닌데 네. 뭐 제니 좋아하니까 아니요 근데 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기왕이면 좋아하는 걸로 그냥 일단 최대한 해볼게요. 정말요? 근데 이게 될 얼굴이 아닐 텐데.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매력 있습니다. 매력 있는 매력 있으면 가능해요. 그럼 제니가 된다고요 제가? 제가 제니를 얼마나 그 약간 좋아하냐면 이게 제 옛날 핸드폰인데 저 사실 이 눈빛 하고 싶거든요? 알았어요. 돼요? 가능해요, 근데 가능해요. 이 눈빛을 제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찍어봤는데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힘들잖아요. 제가 이 고혹적인 게 3, 2, 1 해보겠습니다. 지금 들키셨어요.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단 뭐 저 나름 제니 따라오셔서 이거 제니핀 같은 거 구해가지고 뽑은 거예요. 진짜? 염원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 걱정에 지금 완전 매몰되신 거 같아요. 아, 저 얼굴을 어떻게 바꿔놓지? 아니,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원장님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은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네. 연예인분들이나 아이돌을 수혜 씨라든지 한지혜 씨라든지 권상우 씨, 황태영 씨라든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겠다. 애기 나면서 몇 2, 3년 네. 근데 2, 3년 쉬고 이렇게 바로 오셨는데도 전혀 그런 전혀 티 나요. 안 나요. 아 되게 몸매가 지금 저보다 더 호리호리해. 보세요. 아니 아 장난 아니신데? 티나요. 오늘 제니 메이크업을 잘 해야지만이 네. 아직 춥지 않았다라는 그 느낌. 만약에 그 느낌이 안 나면 네. 좀 저 이제 더 좀 오 이렇게 라인이 나오네요. 이제 이게 여자들의 로망인가? 상당도 메이크업 경력 10년이 걸린 거죠? 20년이야. 20년이죠. 미쳤어. 내가 거기에 5점이 되면 안 되는데. 저 오늘 제니 하는데 가장 난관이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난관이요? 그러니까
제니가 됩니다. 저 선생님을 믿고 있어요. 완전 부담 중인. 떨립니다. 후라이 먹어야 뺨 주는 건가? 방금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만져보고 뭔가 딱 진단을 해가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만지면 뭐가 느껴져요? 이제 피부의 탄력 타입. 건조합니다. 아, 건조한 피부예요. 저는 이렇게 만지면 나 지금 촉촉하네 이렇게 느끼거든요. 왜냐면 여기 쫀득쫀득하게 뭐 느껴지니까 이게 수분이 있다는 그게 아니네요. 이런 건조한 피부는 수분 크림을 충분히 발라준 후에 파운데이션 들어가 줘야 돼. 안 그러면 오히려 더 건조해져요. 그건 뭐야? 코달리 제품이 피부의 진정 효과와 민감한 피부 자극이 저자극이에요. 사실 이렇게 샵에서 쓰는 제품 뭔지 엄청 궁금하단 말이에요. 피부 톤이 약간 좀 까무잡잡하세요. 하얀 피부는 아니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니의 매혹적이면서도 이제 좀 약간 섹시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피부 톤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오히려 좋다. 오히려 하얗게 덮지 않고 그쵸? 막 그대로 따라해서 그냥 예쁘게 예쁜 메이크업은 20대는 가능해요. 그 메이크업의 포인트만 딱 잡고 나의 매력을 제일 가장 발산하는 게 나는 최고의 메이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느 누구도 장점이 그 단점이 있어 얼굴에. 메이크업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끄집어내고 단점을 커버는 안 돼. 우리가 성형할 수 없잖아요. 단점을 상대방 눈에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얼굴형이 크다. 좀 큰 게 안 보이면 돼. 눈에 포인트를 줘서 눈이 예쁘게 보이면 그 사람이 예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키 포인트를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아티스트는 그게 중요한 거지. 우와 멋있어. 멋있어. 피부톤을 살려서 되게 특이한 톤이다. 특이한 소리다. 스파츌라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민감한 피부들 밀착력이 안 돼요. 파운데이션이 묻히거나 들뜨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걸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효과적이어서 이렇게 한번 가볍게 깔아준 다음에 브러쉬를 사용하면 좋다라는 거를 일반 이런 파운데이션 브러쉬랑 또 다른 거. 그러네. 너무 좋다 이거. 컨실러 눈 밑에. 지금 다크가 있는 거는 아니니까. 다크 많아요. 아니, 이 정도 다크는 다크가 아닙니다. 그래요? 이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을 진짜 막 하고 싶어하는 패키지잖아요. 그거 해야지 본인도 오래가고. 나는 이제 결혼하신 분들 위주로 하는 거 진짜 해요. 네, 결혼하신 분들의 그 마음을 알지 않을까. 알아. 제니는 눈과 볼륨감 있는 입꼬리. 키키님이 처지어 있는 눈매잖아요. 이걸 이제 섹시한 눈매로 이렇게 샥. 제가 잡아드릴게요. 나 한번 해봅시다. 등물 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각진 눈썹을 제니처럼 살짝 곡선을 만들어서 둥글려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둥글려줘야 돼.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둥글려주듯이. 섀도우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내 눈썹에 다른 눈썹이 있어. 오 마이 갓! 음영이 딱 들어가 주는 거야. 여기 보이세요, 여기? 되게 입체적이셨어요. 그냥 이거 하나 했다고. 과연 저는 제니 핀이 어울리게 될 건지? 선생님도 아까 노티스 이미 했겠지만, 저는 돌출 눈이거든요, 눈이. 책 주세요.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눈두덩이에 살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좀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이스폰. 여기서 그윽하게 들어가 보이는 거. 약간 전 보여요. 네. 눈이 약간 들어갔어, 진짜. 들어갔어. 약간 그윽한 거.
다른 사람이 됐어요. 대박. 제가 눈매를 찾았는데 눈매 이렇게 한 순간 올라갔어요. 진짜 이게 맞죠? 아니 눈만 했는데 이게 다르다고? 오 대박이야. 제니 같은 경우에는 눈을 떴을 때, 떴을 때, 그 다음에 눈이라는 걸 계속 움직이잖아요. 정면을 볼 때도 있고, 밑을 볼 때도 있을 때, 눈이, 눈꼬리가 고양이처럼 싹 올라가는 느낌인데, 그럴 때 약간 깊이감 있는 거, 눈에. 우리 키키님 눈에서 그 느낌이 이제 살리는 거예요. 왜 제가 눈 앞머리에 이렇게 신경 쓰냐면 눈이 쭉 길어 보일 수 있게끔, 더 깊어 보일 수 있게끔, 앞머리에 더 과감하게 섀도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고양이 느낌으로. 이게 조금 다크해 보이네요. 다크 키키. 여기에 맞는 표정도 저조네. 나 오. 나 오. 오 좋아 좋아. 어머. 그죠. 표정만 맞게 지으면 이거 되게 메이크업 어울린다. 아니야. 어, 이거 뭐예요? 되게 좋다 이거 뭔가. 멀티스틱 이런 거 좋다. 네. 오, 이제 언더 부분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애교살을 좀 넣어드릴게요. 오! 브러쉬를 세우는 게 아니라 넓게. 피지 토너 잘 사용하면 굉장히 메이크업이 고급스럽고요. 속눈썹이 굉장히 기시네, 우리 키키님. 네. 하? 오! 이렇게 하면 좀 확실히 오래 가죠. 효과는 너무 좋아요. 분명 우리 불고대라고. 약간 눈이 점점 긁혀져서 제가 눈이 자꾸 풀리는데 이해해주세요. 잠깐만요. 네. 눈 진짜 길어진다. 네. 속눈썹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오늘의 메이크업 포인트는 눈의 변천사를 보면 됩니다. 나 약간 지금 말만 안 하면 느낌이 있는데? 어 느낌 있어요? 말도 이제 시카다디요. 네네네네 기대하겠습니다. 속눈썹을 붙이고 아이라인을 해야 더 정확하거든요. 눈꼬리를 올리기 위해서 언더 부분에도 올려주는 거예요. 언더 라인 부분에도 올려줘. 장난 아니다 진짜. 블러셔를 이렇게 러블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선 가게끔 사선의 느낌, 선을 주는 거예요. 이게 블러셔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상승형. 별관인데 우리가 선이 되게 중요해요. 눈썹 선, 아이라이너 선, 블러셔에도 선이 있어요. 선으로 그 느낌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 좀 예민하다, 나 우울하다, 나 착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지금 뭐예요? 나 예민하다? 아니죠, 이거 섹시하다. 아니 나 섹시하다. 어, 섹시하다. 오케이. 이렇게 딱 이 블러셔의 선인. 어, 이 블러셔로 그런 눈매의 섹시함을 또 한껏 받쳐주는 거죠. 된다. 이게 되는 거죠. 어, 나 진짜 된다. 나 섹시하게 되네. 어, 충분히 됩니다요. 충분히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메이크업 몰랐던 거 같구나. 이제 깎아주는 거. 네, 깎아주고 이것도. 선을 둥글리는 게 아니라 사선. 지금 제가 브러쉬와 방향 자체가 사선으로 해줘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좀 볼륨감 있게 진행해드릴게요. 네. 뭔가요? 밤입니다, 밤. 이 부분은 하이라이트 주는 거. 볼륨감 있게. 괜찮아요. 네, 입술을. 제니 입술이 약간 볼륨감 있게 우리 키키님의 입술에 변형을 주는 겁니다. 키키님은 이제 여기 요 부분 살 있는 거를 옆으로 쭉 올려줬어요. 웃을 때 제니는 또 볼륨감이 있더라고요. 본인 할 때 이렇게 또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불균형한 곳에서 약간 입술에 볼륨감을 잡아주는 거죠. 훨씬 낫죠. 머리 집중하시는 모습 보니까
이게 아티스트 그인 거지.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요. 그 만들어내시는 그 분위기에 빠지고 싶어요. 그 전문적인. 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청담동 미용실의 대표님이십니다. 진짜 대박 있게 해서 약간 이렇게 저는 네. 네. 너무 달라요. 진짜 조금 부드럽고요. 네, 이쪽은 조금 어려 보이는 느낌. 감사합니다. 춤 춰야 될 것 같은데. 완성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제니 씨랑 얼마나 비슷한지 볼게요. 닮았나? Oh no. 편안하게 해서 이거는 이 친구가 이제 뭘 된 거야.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감싼 거야 몸이. 무슨 이렇게 이렇게 입술 딱히 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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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메이크업 경력 10년이 걸리는 거죠? 아니 10년이야 20년이죠 미쳤어 떨립니다. 좋아 좋아. 맞다. 이제 옷을 입고 올게요. 맞다. 이제 옷을 입고 올게요. 짜잔. 짜잔. 오. 제니가 이런 옷을 약간 입어. 샤넬 룩이. It's boring a million thousand demons around me. 나이 나오네요.